백서스님한테 이제 3구 대선에 대한 것을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좀 문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3구 대선을 뭐 이번에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렇게 사의 표명의 중요한 이유를 뭐 부실 관리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분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선수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당연히 부실 선거가 아니라 이제 부정 선거가 맞습니다. 부정 선거이고 부실 선거는 이 부정 선거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동안 선관위가 계속해서 만들어온 그런 이제 프레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자기가 사임을 한 배경은 당연히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대통령의 그 인사 권한이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법관들도 대거 교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선관 위원 이런 그 이 선관위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선거를 치르는 것과 그리고 이 저도 그 공병호 박사님의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내용을 다룬 그 영상을 봤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치르는 선거는 아마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관위의 전체적인 그 내부 분위기가 조금 이제는 조금 자숙을 하고 최대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또 그 문의하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이번 선거에서 3월 5일 날 실시했던 확진자 그런 사전 투표장 특히 서울시 네.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이미 투표지에 이재명 후보가 기표된 그런 투표지가 발견됐거든요. 그 네. 사건에 대해서 백서스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제보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원래 알고 지내던 그 지인인데요. 이 지인은 사실 이렇게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입장이 없었던 그런 일반 시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투표 기간에 확진자 상태여서 자신도 확진자 투표를 했는데 확진자 투표를 해보니 이 선거 관리가 너무나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 체크를 안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내가 한국인인지 한국인이 아닌지 이런 거를 전혀 체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들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목격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어디에도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자기가 이것을 제보를 하고 집회에 나가서 밝히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진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면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투표 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뭐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주신 3월 10일 날 발생했던 그런 인천 부평 삼상 월드체육관에서 어떤 지극히 의심스러운 그 투표함이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것을 결국 나중에 공권력이 개입해서 투표함을 시민들과 격리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정돈 해 주시죠. 평가를. 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 사건의 문제 본질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특히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때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경찰이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응 매뉴얼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은폐하고 숨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는 그 선거 시스템 자체 상당히 큰 오류가 존재를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꼭이 사건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3구 대선 이제 취재를 쭉 해오셨으니까 백서수님이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벌써 당일부터 또 사전투표일부터 상당히 뭐 납득할 수 없는 또 불법적인 그런 그 정황이나 증거물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수님은 어떤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4.15 총선을 겪어봐서 알지만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전하고 그리고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을 한 후에 재검표까지 우리가 아주 늦은 시기였지만 뒤늦게 재검표를 진행을 했지만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와도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판결을 내줄 그런 기관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구 대선에서 부평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목격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안에 투표함을 까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으로 기표한 그 표가 무더기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을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만약에 밝혀냈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였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절차를 위반한 부실선거라고 하는 그 여지를 또 결국에 그런 선관위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한번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당시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 인천에서 인천 그 부평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부정선거의 현장으로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30만이 넘는 시민들이 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거의 6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시민은 극소수였습니다. 결국 이 부정선거 문제는 알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선관위는 더더욱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들이 것은 우리 시민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천만, 이천만, 삼천만, 그리고 사천만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부정선거는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예, 국민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부분에 뭐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는 이제 4.15 총선 이후에 그 많은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인천의 지역구를 두었던 남영희 그런 후보가 몇백 표 차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패배를 하고 재검표를 신청하겠다고 발언하고 바로 그 다음인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민주당 당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각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민주당은 그 시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 들끓어도 일체 입을 다무는 침묵 모드를 유지했거든요. 맞습니다. 역사상 이 몇천만 명이 이 참여한 그런 선거에서 24만 몇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 이제 패배한 거죠. 그런데 미개표 맞습니다. 표가 상당수가 남아있는 데서도 빨리 그냥 포기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일체 그렇게 근소한 격차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스님은 어떤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이번 선거를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던 그 민주당 인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송영길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유시민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뭐 180석을 예견하고 맞췄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번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자신했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세팅 값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패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패를 하자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어디에서 계산착오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제3의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이런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였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그 직후에 바로 인천 부평 개표소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측은 비상 사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 자신들이 패배를 했지만 이것을 밝히려고 만약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그런 부정 행위가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전속결로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참, 백서스님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뭐 다른 유튜브들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손실이 많기 때문에 다 침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4.15 총선하고 3.9 대선을 비교해 보면은 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까? 서로 비교하면 뭐 서로가 판박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 중앙선관위가 주범이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이 부정선거의 어떻게 보면 핵이라는 것은 판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부정선거를 저지른 방식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화했다고 볼 수가 진화했다. 있겠습니다. 진화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꿈꾸는 청년들이라는 그 채널에 가보시면은 그 강준영 대표가 그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그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세 장, 다섯 장을 무더기로 접어서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그 사전투표 용지를 세 장, 다섯 장 무더기로 접어서 개표함에 넣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접혀 있었던 그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뭐 사전투표 용지를 개개인이 받아서 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똑같은 없죠.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지들이 대량 발견이 됐고 그런 용지들은 모두 이재명으로 기표가 돼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꿈꾸는 청년들이죠.
네, 꿈꾸는 꿈꾸는 청년들. 예. 청년들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알겠습니다. 가보시면, 예. 예, 또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또한 가지가 3월 8일부터 일제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다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선거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를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14일 월요일부터는 연합뉴스라든지 일부 농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이 음모론이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언론계에 계셨으니까 이제 언론들의 최근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러게.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물론 언론도 당연히 그 썩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된 기자들도 일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대다수의 기자들은 만약에 어떠한 명확한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취재를 할 것이고 보도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선관위가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능숙하게 언론을 마사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선관위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언론 대응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 낱낱이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뿐이지만, 그래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선관위의 입장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문제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이 투표함을 시민들을 속여서, 시민들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투표함만 안으로 빼돌려서, 시민들이 감시가 없는 곳으로 빼돌려서 누가 알겠습니까? 이재명이 있는 그 투표지 대신에 다른 윤석열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그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 투표함을 개표하고 그 개표하는 내용을 보도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따로 시민들이 보지 않는 시민들의 눈을 피해서 따로 개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었으나, 투표함을 열어보니 윤석열이 더 많이 득표한 그런 투표지들이 나왔다라고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더 똑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4.15 총선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모두 까발릴 수 있는 그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번에도 선관위에 의해서, 경찰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무산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언론을 대응할 때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언론도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뭐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연합뉴스의 3월 14일자 기사라든지 3월 15일자 매일경제의 여론 부장인 노원명 그 부장의 그런 칼럼 이런 하단을 보면은 뭐 거의 폭발 직전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댓글이 맞습니다. 111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노원명 기자를 옹호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고 댓글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맞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장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맞습니다.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라는 게 전통적으로 진영 매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개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그 조선일보나 중앙이나 동아 같은 그런 메이저 신문들이 입을 다무는 것은 뭐 앞으로 역사적으로
책임을 크게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월 4일 날 사전투표일 날 아침 조간신문에 크게 그냥 조선일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걸 보면은 뭐 이게 선관위 마사지인지 아니면 정세 판단의 미숙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들이 참좀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매듭 말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막 국민들의 당부도 그렇고,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네. 소회를, 예. 제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또 다루면서 또 추가적으로 백신 패스 반대 그 행진을 강남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느낀 점은 당시 이제 5명으로 시작했었으나 저희 행진 인원이 1,000명이 넘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주장했었던 정책 백신 패스 철회 이것이 사실상 적용이 된 것을 보면서 시민이 행동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구 대선에서 발생했었던 이 부정선거 물론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인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선거의 위험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정말 밤잠을 설치시면서 감시를 하셨던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여태까지 해왔었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더 조직화하고 더 연대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앞으로 그 과천중앙선관위에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조직화를 그 현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 일시를 한번더 장소, 시간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 과천중앙선관위에서 4시부터 밤 12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 저희가 집회와 그리고 이렇게 그 친목 모임을 합니다. 그 앞에서 친목 모임.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조직화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서울과 지방을 오가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꼭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중앙과천선관위 정문에서 선관위 해체 내지는 선관위 수사와 같은 그런 슬로건을 스케치북에 이렇게 저 그, 크레파스로 적으시거나 저기서. 마켓으로 그렇게 해서 1인 시위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1인 시위한 모습을 찍어서. SNS에 같이 찍어서 공유를 해주시고 그렇게 혼자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하나의 한명한 명의 행동이 합쳐져서 하나의 행렬이 되고 하나의 행진이 되고 하나의 큰 움직임이 된다면 반드시 이 윤석열 정권에서 선관위에 대한 어떠한 압박 내지는 그런 정말 전면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용기를 갖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그런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내두 다리로 현장에 나와서 내 목소리로, 내두 눈으로 지켜보고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제 그동안 뭐 채널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금 이제 이 구독자들이 백서스 TV를 시청하거나 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그 플랫폼을 그 트위치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트위치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TV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구글에서 백서스 검색을 하시면 그 트위치 방송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맞습니다. 그냥 백서스라고 하면은 바로 연결을 할수 있겠네요. 초기화면 맞습니다. 뜨니까. 예. 그러면 이제